저는 무조건 자율주행 잘 만드는 회사가 시총 1위 간다고 보거든요.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너무 막 걱정하는 거는 주식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자기 자신이 주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기술 혁신의 성장주 시대다. 없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난번에 그 앞으로 정말 그 크게 성장할 혹은 상승할 주식으로 이제 현대오토웨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었단 말이죠. 그러한 뷰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뭐 사실 종목보다 이제 산업을 저는 훨씬 중요하는 탑다운 산업 분석을 좋아하니까 올해 저는 자율주행이라는 건 뭐 확실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재료 가치를 인정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이 관련된 종목들이 뭐 막 5% 10%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애플카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오르니까 애플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사실 메타버스가 크게 움직였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로블록스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로블록스의 상장. 그래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도 저는 자율주행에 꽤 큰 재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애플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애플카 관련 재료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차트 움직임들, 뭐 외국인 매수세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면 의외로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에서는 LG이노텍이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아주 괜찮은 흐름이죠. 네, 그래서 대형주에서 뭐 LG이노텍이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중소형주에서는 또 뭐 애플하고 협업을 했었던 뭐 이런 과거 경력이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앞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섹터, 기술 성장 산업이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기업이 과연 한국에 있을까라는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 투자를 하느냐, 한국 투자를 하느냐가 아니고 그거는 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자율주행의 투자를 할 때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는 없으니까 미국에서만 찾아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한 종목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차 관련주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낸 분들이 많아요. 삼성 SDI 대형주에서 큰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아까 봤던 LNF 또는 최근에 움직이는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에서 단기간에 2배, 3배, 4배를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전기차 관련주가 없어야죠. 테슬라만 전기차라면. 그런 관점이에요. 그럼 자율주행을 지금 사실은 뭐 탑2로 지금 뽑고 있는 회사들이 애플 아니면 테슬라가 뭐 왕자를 차지할 거야. 왕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뭐 이런 말 있고 또는 뭐 그 다음 후보로는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자율주행 관련 차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 왜 관련주들이 없겠어요? 너무나 많아지겠죠.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테슬라가 갈 때 현대, 기아, 완성차는 잘 못 따라갔지만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거나 그 배터리의 소재를 만들거나 또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2배, 3배, 4배, 10배가 난 종목이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애플이 성공하건 테슬라가 성공하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자율주행을 올해 최선호 어떤 탑픽 그 섹터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제 우리 소재 산업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더 그보다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잘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자율주행이 당연히 더 훨씬 큰 시장이죠. 그 이유는 저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어찌 보면은 연료의 문제거든요. 가솔린을 연료로 쓸 거냐 아니면 전기를 연료로 쓸 거냐.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주행의 문제죠. 그렇죠. 사람이 수동으로 주행을 할 거냐 자율로 주행을 할 거냐. 그러면 지금 가솔린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데에는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율주행은 사실은 AI 또는 통신 이 모든 4차 산업에 정말 결정체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차값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이제 대체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대체가 될 상품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유선전화를 쓸 때는 제 어린 기억에 카폰이라고 해서 막 이런 벽돌만한 핸드폰이 막 부잣집 사장님들은 있었죠, 차에. 정말 무식하게 네. 큰데. 뭐 이만한. 폼이 났어요, 그거 네. 들고 다니면. 그죠.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카폰을 들고 다니는 시기에 지금 이런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막 두 개씩 들고 다니라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대체가 됐고, 심지어는 유선전화를 쓰는 집도 요즘에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완벽하게 대체가 됐으니까, 무선전화로. 마찬가지로 제가 전기차를 계속 좋은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고 물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전기차 산업이 100% 대체가 안 됐어요. 근데 5년, 10년, 20년 안에 무조건 100% 대체가 될 산업이기 때문이죠. 정말 극소수 매니아층만, 제 생각에 한 스포츠카 정도만 뭐 가솔린 남아있지 웬만한 주행을 하는 차들은 다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어떠냐? 자율주행도 시간의 문제고 무조건 대체가 되겠죠. 그러면 세계 1위 기업이 지금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뭐 대단한 거 만들었나요? 그냥 폰 하나 만든 거예요. 그 폰이 수천만 원 하나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비싸면 한 200만 원. 200만 원짜리 폰 잘 만든 애플이 세계 1위라고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만들면 1억 2억 하지 않겠어요? 그 차를 전 세계 사람이 탄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자율주행 잘 만드는 회사가 시총 1위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에 있는 구글, 인텔, 뭐 아마존, 테슬라, 애플까지 모두가 자율주행에 참여하는 거죠. 왜? 그거 먹으면 무조건 세계 1위가 되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죠. 시간. 확실하긴 한데 그래서 오래 오를 거야? 저는 근데 좀 제 단점은 약간 빨리 움직이는 편이라서 저는 남들보다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올해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올해 안 움직인다면 내년에는 꼭 움직일 거다. 왜냐면 그렇게 먼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반자율 기능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 시기는 아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엔 자율주행이 굉장히 큰, 전기차가 지금 사실 하루 이틀 오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전기차가 언제부터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면, 최근에 오르는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원래 걔네가 전기차 1세대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올랐던 뭐 LNF 첨보 이런 건 요즘 나온 애들이고, 코스모 신소재로 볼게요. 보시면. 아, 요새 정말 많이 올랐네. 이게 이제 제가 성장,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건데요. 전기차가 요즘에 올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제냐면 2017년. 2017년 정도부터 움직였다고요. 이게 좀 3,000원에서 2만원까지 오른 거 보이시죠? 한 7배 정도 2년 전에, 2년, 한 1년 반 만에 한 7배가 올랐죠. 이때도 전기차 부품주로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조정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야 이제 전기차는 끝났어 라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테슬라도 똑같아요. 테슬라도 지금 최근 10년 동안 매일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정을 받고 다시 가고. 그러면 조정을 견디다 보니까 다시 신고가를 뚫고, 또 작년 여름에 고점 찍었던 거, 작년 가을에 고점 찍었던 거 조정하고 있다가 다시 또 신고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기차 산업은 요즘에 움직인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한번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직도 우리 전기차 몇 대 안 타잖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 타는데 몇 년 전에 움직였다고. 그때는 10명 중에 한 명도 안 타고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탈 때예요, 이때는. 근데도 이렇게 움직였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을 좀 빨리 읽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야 자율주행 언제 오겠어? 자율주행을 우리가 타게 되면 그때는 벌써 주가가 공 하나 더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당장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언젠간 움직일 것이고 미리 좀 준비해놓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사는 어떤 관련된 주식들의 그 매수 타이밍, 이거는 언제든지 괜찮다, 기다릴 각오만 돼 있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뭐 한 3년 갖고 있으려면 뭐 6만 8천 원을 왜 못 사요? 살 수 있지. 고점이 9만 5천 원인데. 근데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도 똑같죠. 투자의 관점으로 산다면 그냥 좀 우량하고, 아, 자율주행에 좀 독보적인 기술 하나 정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마 3년 갖고 있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래 터지고
주가가 좀 이렇게 우상향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5월 달 이제 긴축 혹은 이제 그 추가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연준의 이제 발표가 있게 되는데 이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때 하락한다면 혹은 상승한다면 그때 시점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인가 미리 좀 생각을 해놓는 게 좋죠.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위쪽으로 좀 더 보고 싶고요. 아, 왜냐면 올해 상승할 수 있다. 네, 한 0.5까지도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0.5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하루 앞두고는 좀 눈치 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도 뭐 0.5BP 인상 정도로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선반영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뭐 0.75는 뭐 거의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그런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만약 0.75가 된다면 시장 급락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0.25가 될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0.25가 된다면 시장은 아예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야 0.5 안 하고 0.25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되느냐 뭐 그걸 초과하느냐 아니면 미달하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에 의해서 지수의 변동성이 커져서 막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저는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논리 뭐 러시아 전쟁 끝나라고 끝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겠죠. 왜냐면 뭐 현대전이 장기전은 아닌데 그렇지. 특히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뭔가를 좀 좋은 조건을 얻어내고 뭐 종전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겠죠. 또는 뭐 금리 인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 시기는 무조건 주식하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주식 보세요. 2016, 17년에 금리 인상 시기였어요. 금리가 미국이 어떻게 됐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랜 동안 제로금리를 하니까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했지만 이제 인플레가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는 금리를 올렸던 시기가 2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 동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한번 했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가 되니까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너무 막 걱정하는 거는 주식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왜냐면은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주식은 올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필요 없죠. 금리만 매일 보면 되지. 근데 금리 전문가가 주식 성공했다는 얘기는 전 못 들었거든요. 뭐 하긴 뭐 교수 네. 경제학 교수들이 돈을 못 벌었다. 한국은행 다니시는 분이 주식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목 선정의 영역이고 산업 분석의 영역인 거지 너무 금리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각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이렇게 8% 이렇게까지 됐던 적이 있었냐. 그리고 금리 인상 이거 한다고 과연 뭐 뭐죠? 금리 기준금리가 2.5, 3%까지 간다 해도 과연 인플레이션이 이게 8% 가는 게 잡히겠느냐. 원자재 가격 급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의견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경제학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물가와 금리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렇죠. 또는 물가가 이제 안정되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고. 이건 뭐 경제학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그게 지속되느냐에 또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된 거에는 당연히 제로금리가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제로금리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온 게 더 큰 거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종전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에는 금리가 낮았던 것도 있지만 플러스 러시아 전쟁이 분명 있었고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올랐고 가스가도 올랐고 원자재가도 올랐고 곡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죠. 근데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풀리면은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긴축은 예고가 돼 있고 유동성이 이제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주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엄청난 뭐 7조, 8조 뭐 이렇게 연준이 그렇게 달러의 그 자산을 늘렸기 때문인데 이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의 주가들이 버텨낼 수 있겠냐?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건을 제외한다면
아주 경제학적인 얘기예요. 금리를 올리면 원래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를 후퇴시킬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물가 잡으려고 한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학 원론적인 이야기와 주식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의 실적 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금리는 사실은 수요 측면이에요. 금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수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공급은 결국은 생산력이에요. 생산력. 생산력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 혁신의 시대란 말이죠. 기술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그 기업들, 그 산업들은 우상향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이런 산업들이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경제학적으로는 재무관리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는 주식도 안 좋을 거고 특히나 성장주가 안 좋을 거야. 근데 그 성장주도 성장주 나름인 거죠. 평상시 성장의 시대와 지금은 기술 혁신의 성장주 시대다. 없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좀 갖추어졌을 때, 아, 이 정도라면 이제 다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 나 어떤 타이밍에 살지 답을 알고 싶어서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주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훨씬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목 선정이 훨씬 중요해요. 종목 선정은 직접 하면 돼요. 재무제표 보고 재무제표 우량한 종목들. 그럼 그걸 찾을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실은 오늘 사야 되나 일주일 있다 사야 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 모르니까 종목 선정조차 못하니까 아, 오늘 사는 게 좋아 한 달 있다 사는 게 좋아를 먼저 고민하는 거죠. 사실 그 후순인데 어느 종목을 어느 산업을 살지 그 산업에서 탑픽 종목이 뭔지를 결정을 하면 종목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산업 분석도 못하고 종목 분석도 못하니까 오늘 사는 게 좋아, 한 달 있다 사는 게 좋아라고 그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저는 선물 옵션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선물 옵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지수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지수의 움직임으로 돈을 벌고 이르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잖아요. 인덱스 펀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적어도 종목 선정을 하고 산업 선정을 한다면 그 산업과 그 종목은 타이밍이 지수와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수는 작년 7월부터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는 작년 1월부터 조정을 받았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해성DS는 아직 신고가 치고 있죠. 또 LNF는 작년 가을 올해 초에 신고가 쳤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왔죠. 다들 위치가 달라요. 그 위치가 다른데 내가 오늘 사는 게 좋을까 한 달 있다 사는 게 좋을까는 종목 선정도 못하고 산업 분석도 못하는데 그 더 안 중요한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산업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한다면 이걸 언제 사야 될지는 거기서 답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뭐 선물 옵션을 하는 관점 또는 지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지수 차트를 다시 보면 저는 이 추세론자예요. 그럼 추세론자는 얘기는 적어도 떨어질 때는 더 위험하고 올라갈 때는 더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1월 저점을 안 깨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간이에요. 네. 만약에 이 지수대가 한 2,800 정도 오면 저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근데 오히려 뭐 2,600에 가까워진다면 아 이거 전저점 한 번 더 캘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좀 더 조심하겠죠. 저한테 만약에 뷰를 물어본다면 저한테 시그널은 지금 당장으로는 한 2,800 올라가면 2,900도 돌파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을 읽고 있고 반대로 한 2,600에 가까워지면 전저점 한 번 더 켜서 한 2,500까지도 가겠구나 이렇게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적합한 순간은 외부 환경보다는 내가
투자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가? 아무래도 그렇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네.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루신 분이니까 슈퍼개미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뭐. 네. 이제까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와 함께 좋은 인사이트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